환상수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저 얻어지는 의로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고 또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지 결단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업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제 천국 가게 된 너희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게 된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미 의롭게 된 자로서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의인답게 이미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으로서의 삶을 다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알아, 이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천국 시민으로서 또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다. 근데 이제 그 의인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의인으로서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하시면서 구체적인 여섯 가지 예를 우리에게 달려주겠다. 첫째 보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살인의 참 의미가 뭔지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 둘째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 어떤 것이 간음인지 또 우리에게 그 뜻을 들려줘. 세 번째는 또 이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맹세하지 마라. 또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여섯째로는 사랑을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 여섯 가지 구체적인 삶.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보니까 왜 주님께서 여섯 가지, 우리가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이 여섯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보니까 이게 그냥 예수님이 뭐 별 생각 없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더라면 자세히 봤더니 가장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부터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가장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범하는 죄악들, 아무 생각 없이 죄를 범하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여섯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이 여섯 가지가 그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바로 율법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구약의 율법.
그 율법을 너희들이 바로 행해라는 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니, 계속 여섯 가지 말씀이 뭐냐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 이렇게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시 새롭게 율법을 재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알고 있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율법의 참 뜻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다시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곧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게 되세요. 율법은 단순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하나님의 법 조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같이 거룩한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인도해주는 바로 몽환선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게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성경의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하 2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서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율법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여러분이 참 생소한 단어예요. 이거 원문은 파이다 고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관리하는 사람이다.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이게 그 당시에 이 몽학 선생을 어떤 사람 몽학 선생이라고 하냐면 이런 양반들 집안에 귀족들 집안에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 그 아이들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 종이 있어요. 이 아이가 스당에 가면 스당까지 이렇게 데려가고 데려오고 다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아이가 놀 때도 항상 그 주위에서 아이를 지켜 보호해주는, 아마 이 몽학 선생 보통 12세 13세 뭐 그 나이까지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 이제 나이가 지나면 더 이상 몽학 선생이 필요 없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자는 거죠.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 역할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렵게 될 수가 없다. 은혜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기 때문에 그 의로움을 계속 지켜나가야 된단 말이야. 계속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다. 그럼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의 법들도 사실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때가 많아. 이게 왜 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나. 여러분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 의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항상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 어? 이런 법은 굉장히 큰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에게는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야. 어? 살인하면 거의 형을 받아야 되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어? 도적질 안 하는 사람은 그 법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되는 법이지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으로 가지고 도둑질한 놈들을 잡아놓고 하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도둑님에게 있어서 이 법은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그런데 우리가 율법 안에서 자유한다는 뜻이 뭐냐?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평안한지 몰라. 법이 있었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봐요. 여러분 지금 당장 길을 가면 인터섹션에 신호등이 있단 말이지. 자, 신호를 내가 막 길을 걸렸는데 빨간불이 딱 켜져 있어. 그럼 짜증이 나. 아이씨, 왜 이렇게 빨간불이 긴 거야 이거. 아이, 신호등이 갔어 말이지. 짜증내고 이런다면 요거는 율법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한 사람은 신호등의 빨간불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희 이 신호등의 빨간불이 있어서 내가 건너지 않기 위험한 순간을 얘가 미리 알려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굉장히 편해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편해요. 그 법이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행복하고 삶이 자유로운지 몰라. 그런데 이 범법자들은 그 법이 굉장히 싫어. 운전을 해도 그래. 빨간불 켜지면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말이지. 이제 대표적인 게 이 법을 안 지키고 막 스피드를 내가지고 말이지. 맨날 이렇게 오버스피드하고 과속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경찰이 제일 뵙기 싫어. 경찰 보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아, 저 자식도 왜 할 일이 없나. 맨날 저 길에 서가지고 저러나 막 짜증내는데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경찰을 보면 굉장히 반가운 거야. 얼마나 반가워. 아, 저렇게 혹시라도 사고 나면 도와주고 말이야. 좀 쉽게 생각해봐. 내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경찰이 나타났다.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야. 얼마나 고맙고. 그러나 반대로 강도 입장에서는 경찰이 나타나면 이거는 막 너무 싫은 거지. 이 율법이라는 그런 거야.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안에 서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은 이 법 안에서 자유한단 말이야.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법을 지킴으로써 내 삶에 기쁨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더 크게 깨닫는 거야. 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법이잖아. 하나님께서 악인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해주는 법이라. 그러니까 자유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해야 할 뿐 아니라 이 율법을 우리가 선수 지킴으로 인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닮아가는 우리에게 이 길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이게 뭐냐, 구약 성경에 또 모세율법에 너희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가 이미 살인을 한 것이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이 나가라. 요번에 또 좀 이따 설명할게요. 뭐 나가라 그러니까 꺼져라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는데 고 왜 그런 뜻이 아니야. 다른 말이에요.
이 빙신아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런 공예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네. 이건 엄청 무서운 말이야. 아 형제에게 싫은 소리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제부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달아갈 텐데 구약에서는 행동의 결과로 살인죄로 정죄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을 때 이걸 살인죄로 한단 말이에요. 행동의 결과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걸 살인죄로 정죄하고 있으나 주님께서는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적 동기가 바로 죄가 된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이미 그건 살인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깊이 있는 율법의 말씀이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뭐냐,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바로 살인죄로 심판받게 되는 그런 죄악이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살인을 해서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죄가 아니라 살인의 근원을 살인죄로 정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살인의 근원은 뭐로 보시냐면 바로 노하는 거, 분노로 보시는 거예요. 분노를 살인으로 보신다. 자, 분노의 근원은 뭐냐? 바로 미움이거든. 여러분, 화내는 거는 뭐냐면 미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미움. 이 미움의 동기는, 미움은 바로 살인의 동기가 돼요. 여러분, 살인은 조그만 미움에서 시작해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움의 결과가 살인으로 나타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 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마음속에 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 노를 품는 이상, 분노를 가지는 이상 이미 우리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된 자로서 첫째로 가장 마음속에 새겨둘 게 뭐냐, 노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비일비재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일상적으로 매일 일어나는 가장 큰 죄가 이게 바로 분노하는 거거든. 노하고 미워하는 거.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는 제일 큰 죄란 말이야. 살인죄다. 살인죄. 이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신단 말이야. 죄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생활의 한 방편으로 그냥, 살아가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노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모르겠어. 다 온유해서 노를 안 품는지 몰라. 나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노를 안 품는 날이 하루도 없어. 직원들 회의하면서 노를 품고 애들 말 안 들으면 노를 품고 집에 가서 또 노를 품고 뭐 그냥 생활의 한 습관으로 그냥 내 자신도 모르게 너무너무 쉽게 이 분노를 일으킨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거룩함에 이르는데 가장 큰 죄악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워해봐서 알잖아.
미움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어요. 미움은 뭐냐? 미움의 근원은 어디냐? 마귀 새끼거든. 마귀 새끼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미움이 내 속에 있는 동안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사라져버려요. 막 상대를 막 미워해서 죽겠는데 저놈을 막 고통 주고 싶은데 미워하다 보면 누가 고통받냐? 상대보다 내가 더 고통받는다. 미워해봐서 알잖아. 미워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아, 저것 좀 내가 진짜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 나는 좀 즐겁고 싶은데. 막 저주하고 미워하고는 야, 저주받아라. 배랑 맞아라. 막 그러고 나는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단 말이야. 미워하면 할수록 내가 더 고통스러워. 미워하는데도 하나도 안 고통스러우면 너무 마귀 새끼야. 내가 누굴 미워하는데 그게 즐거워. 그러면 여러분의 조상을 잘 찾아봐야 돼.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야.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미워하면 그 고통이 나한테 그대로 오는 거야. 괴로워서 견디지 못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고 그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게 칼빈의 사상인데 예정론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사람,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불택자. 이 불택자는 뭐 아무리 누가 전도하고 웃자고 해도 이건 지옥 가기로 이미 예정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다. 이게 바로 예정론인데, 그럼 뭐 신학적인 많은 이론인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이건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돼요. 택한 자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 성경에 그런 말씀 굉장히 많아요. 내가 택한 자도 버리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세울 때에 얼마나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하겠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합당한 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사울이란 말이야.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야. 근데 사울이 어떻게 됐냐? 결국 버림받았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아들들하고 전쟁돼서 비참하게 죽어요. 자살을.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버림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받은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버림받을 이유가 뭐냐? 그 마음속에 미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미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사람을 파괴시켜버려. 파괴시킨단 말이야. 다윗. 그 사랑스러운 다윗.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에게 시달려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블레셋의 골리앗이란 놈이 와가지고 말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심심하면 나타나가지고 다 때려 부수. 어느 누구도 그 블레셋을 골리앗을 상대해서 사람 여전같이 뭐 대포가 있나 뭐 권총이 있나 그저 가가지고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맞붙어 가지고 활 쏘고 막 칼로 이거 해야 되는데 그 거인을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받을 때에 누가 나타났냐? 조그만 다윗이라는 아이가 나타났어. 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저 개 같은 놈을 내가 가만 두겠단 말이야. 내가 가서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기가 차잖아, 조그만 놈이. 하도 가겠다니까. 그 형들도 막 가서 양이나 치지, 조그만 놈이 까불고 있다고. 막 가라고 막 야단. 근데 끝까지 가겠다니까. 사울이
그래 전 가고 싶으면 내 갑옷을 입고 가라. 갑옷을 입히는데 사울은 뭐 장정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사람이요. 그런데 다윗이 입으니까 그 밖에서 질질 끌리니까 다윗이 벗어 치우고 말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 골리앗에게 이 물맷돌을 던졌는데 첫 발이 그냥 이마빡에 그냥 정통으로 박혀가지고 이 골리앗이 자빠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야 다윗이 정말 물맷돌 잘하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한 방에 맞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면 무슨 아무리 잘한 사람도 그 골리앗 앞에서 이게 떨려가지고 이게 제대로 나가겠어 너? 그거 못하는 거야 너. 너 봐 맨날 점수 그냥 만점 받다가 활수로 가가지고 올림픽 가서 다 떨어지고 떨려가지고 말이지.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가서 이 조그만 애가 이 돌멩이 가지고 이거 안 맞으면 지 죽는데 그게 잘 맞겠어? 그런데 이 생명을 내놓은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맞게 해주시거나 전통으로 한 방에 날아가게 해주신다. 얼마나 좋아. 그 자기 나라의 그 가시 같은 존재, 그 전 국민을 괴롭히는 이 악한 골리앗을 물리쳤으니까 칭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높여주고. 근데 인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할 때는 좋아하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잘 되면 막 속이 막 그냥 비비 털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담 있잖아. 이웃 사촌 논 삼은 막 내가 배가 아프다고. 나도 요새 배가 자꾸 아픈 게 누가 논을 샀나. 어쨌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못 견디는 거.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 말이지. 뭐 이게 굳이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전쟁 때마다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왕은 나라가 태평하고 너무너무 좋아지면 다윗을 칭찬해서 높여주면 좋은데 다윗이 어디서 이 사업을 쳐다니는 거야. 만사제키고. 그래가지고 막 이 성경에 보면 막 그 고통 때문에 그 속에 그 미움의 고통 때문에 막 견디지 못해 하는 모습들이 나요. 견디지 못해가지고 왕궁에 그냥 가만 잘 먹고 있지 말이지. 그 사울 잡아 죽이겠다고 막 들로 사르로 막 하루 종일 다윗 뒤를 쫓아다니는 거 죽이겠다고. 이게 미움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 미움의 결과가 어디서 하냐. 노함으로, 분노함으로, 미워함으로. 이게 바로 미워한다는 뜻이거든요. 미워함으로 조금 미워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그 결국은 뭐냐. 그 미움의 결과가 자기 파멸이라면 자기가 죽게 돼요. 그 미움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자기 생을 마감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속에 왜 주님께서 산상순에서 제일 먼저 이 미움에 대해서 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 노함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미움이 조그만 미움이 결국은 내 영혼까지도 파괴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돼. 이게 뭐냐 살인죄란 말이야. 남도 죽일 뿐 아니라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나도 죽게 된다는 거, 멸망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움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걸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미움은 기하급속도로 커져가는 거예요. 조그만 미움이 갈수록 막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죽이지 않고는 못 견뎌. 죽여야 돼.
요즘 봐요, 여러분들 유사고 이런 거 봐봐. 얼마나 살인죄가 많은지. 나는 보니까 요새 이 자식들이 부모 죽이는 게 말이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너희들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루에 자식 손에 죽임을 당하는 부모가 5명, 우리 한국에서. 아니, 너무 처음에 내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어. 혹시 내가 뭐 잘못 들었나? 근데 통계가 나와 있어. 1,500명 이상이 자식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부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냐면 그 자기를 위해서 일평생 헌신한 부모들에 대해서 조금만 미움 때문에 조금만 미움이 이게 사기 터는 거야. 야, 부모 미워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어? 너 이게 다 있잖아.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밉잖아. 근데 그걸 방치해두면 말이지. 이게 자라고 자라가지고 살인까지 이른단 말이야. 주님은 그래서 미움이 곧 살인이다. 미움이 바로 살인이다. 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마라. 이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우리는 어두움에 들어. 어두움이 뭐야? 악령의 세계 아니야? 악령의 세계. 어두움에 거하게 된다. 어두움의 가운데 있게 돼요. 아무것도 구분할 수 없는 거야. 그때는 미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갈 곳을 알지 못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걸 구분하지를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그 어두움이 내 눈을 멀게 해버려. 갈 바를 모르는 거야. 멸망하는 거지. 갈 바를 모르는데 어디 가겠어. 멸망하는 길밖에 더 있어. 이 미움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조그만 미움, 별것 아닌 미움이 자라고 자라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어둠 속에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미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미움. 그리고 미움의 반대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 미움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미움이 거하는 순간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나는. 미워하는 순간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된다. 어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사랑은 사랑은 이 오히려 사망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바라.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 내 자신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형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런데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치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 미워하는 말. 미워하면 내 자신이 사망에 거하는 내가 죽는 거란 말이야. 내가 악령의 지배 속에서 그러니까 미워하는 사람 보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봐서 얼굴이 썩어 들어가요. 누구를 미워할 때 보면 얼굴이 썩어져 들어가. 그리고 내
속을 드러내는 거야. 칼로 드러내 나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면 그 고통이 견딜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지 저걸 좀 혼을 내주나 마. 미워하면 혼은 개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는 거야. 내가 견디지 못해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속에 이 미움을 사라지게 해. 이 미움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걸로 기도 안 하고 미움을 가슴 속에 품고 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멸망한단 말이야. 이 미움도 한계를 넘어가 버리면 컨트롤이 안 돼. 조금 미워할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지만 이게 미움이 자꾸 자라게 놔두면 막 때려 죽이고 싶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아무리 미워하지 않을래 다들 막 생각만 하면 막 그냥 막 견디지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병들고 여러분 암의 원인이 뭔지 알아? 오늘 현대인들이 전부 다 안 걸리죠. 세 명 중에 한 명은 암으로 다 죽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죽으면 괜찮지만 젊어서도 얼마나 많이 암으로 가는지 몰라. 근데 암의 원인이 분노라는 거. 미움이란 말이야. 미움. 한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게 미움은 뭐냐. 한이래. 한. 한에 맺혔어. 일평생 그냥 한에 맺혀가지고. 여러분 한번 누굴 미워해봐. 일단 처음에 나타나는 신체적 현상이 뭔지 알아? 불면증이야. 불면증. 미워하면서도 굴굴 자는 사람 봤어. 미우면 잠이 안 와요. 잠들란 말 하면 또 레지스턴스가 불타가지고 죽이고 싶고 말이지. 반성으로 그 미움 속에서 허덕이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미워하면 우리 몸속에서 독소가 나온단 말이지. 독소. 독소가 나와요. 내가 예전에 보니까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봤어. 사람이 분을 품고 이 한에 맺혀 분을 품고 이 호흡하는 그 이 내뱉은 이산화탄소를 갖다 병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액체로 만들어버리면, 얼렸다가 액체로 만들면 노란 독이, 독이 생긴대. 그걸 가지고 쥐에다가 주사하면 바로 죽어버린다. 바로 죽어. 그만큼 독성인 거야, 독성. 그러니까 요즘 왜 이 전 세계가 지금 폴루션, 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공기 오염 때문에 지금 다 병 걸려 죽는다고 하는데 뭐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 물론 차가 내뿜는 매연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진짜 그 폴루션, 독은 뭐냐? 사람들이, 한에 맺힌 사람들이 내뿜는 이 이산화탄소. 응? 너 한번 생각해봐. 서울에 지금 서울에마다 1500만 명이 그냥 매일 그냥 분을 붓고 내뿜는데 가능하면 실내에 들어가지 마. 이 공간이 좁을수록 그 독이 더 많아요. 한에 맺혀가지고. 넓은데. 신선한데. 내가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나이가 드니까 제일 좋은 게 산이야. 산. 산보다 좋은 데가 없어. 왜? 산은 나무들이 CO2. CO2가 산소 맞냐? O2냐? 어쨌든 CO2 뭐야 그거? 물이야? 이산화탄소야? 어쨌든 그거나 저거나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어. 나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잘 살아요. 어쨌든 이 산에는 가면 O2가 나온단 말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은 항상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걸 내보내죠. 이 좋은 신선한 공기들. 근데 인간의 입에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건 다 독이 나와. 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다. 인간에게 나오는 게 안 더러운 게 어딨나 봐. 입도 더럽지. 뭐 안 더러운 게 어딨어.
숨 쉬어도 더럽지, 독을 내뿜지. 그러니까 이 분에 맺혀, 한에 맺힌 사람 옆에 가면 빨리 죽어. 그 공기 들어마시 큰일 나. 누가 막 분노하고 그러면 멀리 떨어져. 멀리서 얘 진정해라. 진정해라. 너 죽는다, 너. 진정해. 안 되면 멀리서 마이크로. 진정하시오.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요새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안 걸려 죽고 무슨 병을 이고 무슨 병을 이고. 담배 피우면 폐 안 걸려 죽고 말이지. 근데 나는 담배 공기보다 더 암을 유발하는 게 분노의 이 연기가 아닌가 싶어. 분노의 한숨. 근데 실제로 말이지. 너희들 한번 봐봐. 분노에 한에 맺혀 사는 사람 많겠어? 즐겁고 행복해 사는 사람 많겠어? 내가 볼 때는 뭐 모르겠어. 행복해 하는 열 명이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 다 한에 맺혀가지고 말이야. 한숨 쉬고 말이지. 그 한숨 쉴 때마다 독이 막 뿜어져 나오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한에 맺히면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에게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터널 라이프. 미워하는 자에게는 이터널 라이프가 없어. 영생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순간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져버려요. 그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람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게, 첫째는 육체고 그 다음은 마음이고 그 다음은 영혼이에요. 왜 이 세 가지를 주셨느냐.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다 악이란 말이야. 육신의 욕망, 육신의 소욕, 육신이 즐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악이야. 괴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근데 또 반면에 영은 뭐냐? 우리의 영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렇게 돼. 그 중간에 우리에게 뭘 주셔? 마인드를 주셨어. 자, 이 마음은 뭐냐?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율성이 바로 마음이란 말이야. 자, 위에 영원한 아름다운 영혼이 있고 영혼에 있고 이 밑에는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이 육신의 것이 있다. 근데 너가 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하라. 너희가 영적인 삶을 살 건지 육체의 삶을 살 건지 그건 네가 선택해라. 그 선택을 하도록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 문제는 뭐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 건지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 건지 이거는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은 누가 움직이냐?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내 명을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게 저주가 될 것이다. 뭐냐? 하나님께서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내 앞에 두셨는데 네 마음이 선택을 해라. 영혼을 하나님 주신 영적인 삶을 따라갈 건지 이 육신이 이끄는 육신의 삶을 따라갈 건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이걸 이긴다는 거는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이 바울의 신학의 그 핵심은 뭐냐? 육신을 죽이라. 육신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우리가
사실 이 신앙생활이 뭔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내 선택의 권한, 내 마음을 가지고 육신을 죽여나가. 신앙생활은 뭐냐? 일생을 육신을 죽여나가는, 육신의 소욕, 육을 죽여나가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 하나님이 주신 사랑, 이 사랑의 삶을 살지 않으면 바로 이 육적인 삶인 육에 속한 이 미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어져,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그럼 결국 누가 나를 컨트롤하냐? 이 어두움의 세계, 어두움의 영, 이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간다. 악한 영이 시킨 대로 해야 돼. 야, 미워해라 그럼 미워. 죽여라 그럼 죽여. 쳐라 그럼 치고. 얼마나 비참아. 내 뜻대로 안 되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살인한 놈이 잡혀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얼마 오래된 것 같지도 않아. 연쇄살인에 잡힌 범인이 하는 말이 있어. 내 속에 악마가 있다. 내 속에 악마가 있다. 악마가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는 악마가 내 속에 있다.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이 소리야. 나는 이 악마의 지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 내 속에 악마가 있다. 이렇게 보면 그게 사실이거든. 악한 영이 나를 끌고 가면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한계라는 게 있는 거야. 한계. 우리가 조그만 이 세상 육신의 지배를 조금 컨트롤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의 힘으로 끌어낼 수가 있어. 내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가지고 영의 세계로 돌이킬 수 있지만, 근데 이게 한계를 넘어서 깊이 빠져버리면 그때는 돌이켜지질 않는 거야. 아무리 애써도 안 돼.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 쉽게 도박하는 사람들. 처음에 조금은 노름하고 고스톱 하다가는 돌아설 수 있어. 근데 이게 차츰차츰 빠져들어가지고 집을 갖다가 팔아서 하고 심지어는 막 가족을 팔아가지고 막 나중에는 그 파멸이 뭔지 알아?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이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벗어나지 못한다. 너무 큰 영향권에 빠져버려. 그 결국은 뭐냐? 강원도 정선에 가면 카지노가 있잖아. 한 달에 꼭 서너 명씩 자살한대. 한 달에 꼭 서너 명씩 자살한대. 결국은 뭐냐? 다 배가 망신하고 집 다 팔아먹고 가족들 다 파괴시키고 결국은 자신을 파괴시키고 그게 어두움의 세계란 말이야. 육의 세계라는 근데 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저는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육신의 이 소욕을 끊을 수가 없어. 너 여러분마다 다 약한 점이 하나씩 있잖아. 한 가지 미쳐가지고 말이지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일평생 그 나쁜 습관 고쳐보려고 발버둥 쳐도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감사한 것이 내가 끊지 못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끊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은혜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환경을 통해서 도저히 내 스스로 끊지 못하는 걸 끊을 수밖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단 말이에요. 매맞고 빙신되고 말이지 다 망하고 그때 두 손 들고 그래도 그나마 매맞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돌아서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인간이 있더라고. 끝까지 하나님 그렇게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데도 끝까지. 그게 바로 사울이거든. 사울.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주신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수도 없이 경계하고 수도 없이 책망하고 해도 뭐 끝까지 말이지.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 간섭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뒤돌아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 그런데 한계를 넘어버려요. 더 이상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시잖아. 그래? 네 뜻대로 해봐라.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 속에 존재할 수가 없다. 우리 속에 미움이 있을 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요한복음 4장 20절. 없어 내가 죽하라고 원시리한테 보냈는데 죽 안에서 자 내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따라해. 다 같이 따라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이 거짓말이라는 거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왜 주님께서 제일 먼저 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이것은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 조그만 죄악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가장 큰 죄악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너무나 무서운 죄악이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맞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랑할 때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형제를 대하여 라라 하는 자는 끝이다 이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라라 하는 자, 이 라라는 뭐냐면 이 인격을 상처를 주는 무시하는 멸시하는 이 멍청한 놈,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형제를 비하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런 모욕하는 말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얼마나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형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면 이게 다 지옥불에 들어갈 그런 죄악이라면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악이다. 형제를 모욕하지 마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다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화목해라,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이전에 이웃과의 관계가 우선돼야 된다. 이만큼 하나님 중요하게 하라. 이웃에게 상처 주고 이웃에게 미움을 가지고 한을 품고 내 앞에 와서 예배 드리지 말라. 이 소리. 먼저 가서 화목해라. 먼저 미움을 다 털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 25절에 보니까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합니다.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가 끝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길에 있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길은 바로 재판장으로 가는 재판정에 서기 직전의 마지막 기회란 말이지. 마지막 기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화해해야 한다. 미움이 가득 차서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으니까 이 죄악은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악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재판장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죄를 뉘우치고 화해해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이 홀이라는 건 뭐냐면 라틴어로 아사리온의 4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 품삭에 해당하는 이 아사리온 하루 품삭에 해당하는 1데나니온의 16분의 1이니까 16분의 1대 또 4분의 1이야. 그러니까 너무 하찮은 거야. 뭐 빵 한 조각 사 먹을지도 못할 그런 작은 그것이 바로 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하찮은 자, 너희가 죄악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 조그만 죄악도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그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서 이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전혀 가망이 없는 최종적인 판결이란 말이야. 만약에 재판장 앞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홀이만한 이런 죄악도 남아있다면 다 갚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이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 홀이만한 죄악이 아니라 그냥 백두산보다도 더 큰 죄악이 그냥 우리 속에 가득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 이건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음적인 말씀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없이는 절대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들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이 모든 죄값을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이 홀이만한 죄악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졌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 되어서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죽어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산상수훈에는 정말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들려주시는 이미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분을 품지 마라. 이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 이건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 미워하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우리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의 가운데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 가운데 있는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뭘 하겠어.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화창, 너무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너무나 작은 이 미움, 분노, 이것은 주님이 홀이라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잔재가 눈꽃만치라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일생을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